네, 꿀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파 21을 미리 보는 프리미어리그 경기, 오늘의 수년 경기였죠. 25라운드 첼시 대 아스날의 경기 지금부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협회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21 콘텐츠가 또 지난번에 토트넘과 브라이튼의 경기 그 승패를 또 적중을 하면서 또 많은 분들께서 성지순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토트넘의 승리를 점차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피파 21의 AI 결과는 브라이튼의 승리였고 승리 결과는 동일했지만 뭐 스코어가 정확하진 않았지만 승리 결과를 맞추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댓글들 중에는 또 맞추셨다 뭐 두둠칙 뭐 박민우님 뭐 넘버피스님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바람의 파이터님은 오늘 결과 이대로 나오면 토토 날린다고 했는데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첼시의 선발에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와르 멘디 골키퍼, 리스 제임스, 세자르, 아스피리쿠에타, 티아고 실바, 안토니오 리디거, 마르코스 알론소, 은골로 칸테, 조르지뉴, 메이스 마운트, 노멜로 루카코, 크리스티안 플리식의 토요일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최근 많은 경기를 소화한 하베르츠가 벤치에서 출발을 했고요. 오랜만에 선발로 나섰 첼시의 라인업. 이에마스는 아스날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아론 램셀 골키퍼, 토미아스 다케이로, 베너 화이트,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세드릭 수아레스, 부카요 사카, 삼비 로콘가, 그라니트 자카, 에밀 스미스로, 마르틴 웨데고르, 가브리엘 마르티넬리가 미켈 아르테타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토미아스가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세드릭 선수가 왼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원톱 자리에는 라카제트 대신 마르티넬리를 기용하면서 변화를 가져간 아르테타 감독의 용병을 오늘 확인하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브랜드포드 대 토트넘의 경기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샤우팅 멘트에 대해서 여러분 댓글을 달아주시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아스널 대 맨유 경기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경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골 원안의 샤우팅 멘트를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 팀의 전반전 경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 왼쪽이 첼시, 오른쪽이 아스널입니다. 네, 아스널 외대골을 박스 근처에서 개인기를 보내면서 자카와 주고받으면서 공간을 만들고 있고요. 마르티네 슈팅 살짝 빗나갔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슈팅을 한번 가져갔던 아스날, 하지만 공격으로 이어지지 못했고요. 이번에는 첼시의 반격 루카쿠입니다. 루카쿠 박스 근처에서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플리시 안쪽으로 슈팅! 어우, 막아내는 램셀 골키퍼입니다. 양팀의 골키퍼들이 오늘 선방을 한 번씩 보여줬고 유효슈팅 한 차례 기록하면서 양팀의 선수들이 10.3점을 향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리그 3위 첼시와 6위 또 아스날은 이제 거의 뭐 챔스 안정국까지 왔다가 계속 연이은 패배로 오늘 경기 좀 반전이 필요한 지금 현재 분위기인데요. 끊어내면서 마르티넬리 연결, 하지만 동료 선수들이 없으면서 조금 더 템포를 끌고 왔고요. 이때 주심의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피파 21을 미리 보는 프리미어리그 경기 25라운드 수년 경기 첼시 대 아스날의 맞대결, 전반전 양팀 소득 없이 0대0으로 마치게 됐습니다. 네, 양팀의 선수들이 뭐 초반에 유효슈팅 하나씩 기록하긴 했지만 골로 이어지지 못했고요. 골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양팀 소득 없이 전반전을 마치게 됐습니다. 과연 또 양팀이 이제 하프타임에 또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올지, 그리고 또 저희가 또 댓글을 한 번씩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또 미라님께서 영상도 잘 보고 간다고 또 이야기해 주시고요. 가코 채널님께서 이게 게임을 녹화하고 해설 대본을 작성을 하냐 이렇게 하는데, 좀 간단하게 이제 프리뷰나 이런 것들은 작성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네, 칸테가 박스 근처에서 루카쿠에게 뒤쪽으로에게 슈팅! 다시 루카쿠! 그리고 칸테가 마무리 졌습니다. 1대0 앞서는 첼시 선취골의 주인공은 첼시의 마스코트 응골로 칸테입니다. 1대0 앞서갑니다. 거의 뭐 칸테가 세레모니 하는데 뭐 알로소도 거의 헤드라를 걸듯이 하는데 약간의 뭐 무탈리스크 슈팅 같은 느낌이었죠. 루카쿠의 슈팅, 그리고 마운트의 슈팅이 수비 막고 굴절. 칸테가 마무리 지으면서 1대0. 램셀 골키퍼도 손을 쓸 수 없었던 이 궤죠. 칸테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공에 대한 그 열정을 보여줬고요. 선취골을 기록하면서 첼시가 조금 더 오늘 경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또 아스날의 경기에는 이후에도 뭐 맨유 웨스트햄 경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승점 1점 그 이상을 가져가야 하는데, 네, 다시 한번 첼시의 공격, 박스 근처에서 소유권을 가져가면서 코너킥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드루퍼 선수를 응원하는 메시지도 보이고, 마운트 선수가 또 코너킥을 촬영하면서 또 관중들에게 호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56분에 교체 카드를 가져가는 투엘 감독입니다. 루카쿠 선수가 나오고 베르너 선수가 투입됩니다.
키커는 메이스 마운트. 마운트가 뒤쪽으로 헤닝! 오우! 막아내 램스의 골키퍼입니다. 교체 투입 이후에 첫 번째 터치를 위협적인 헤딩 유효 슈팅을 기록한 베르너 선수였습니다. 아, 램스의 골키퍼도 뭐 최근에 좋은 폼, 또 좋은 집중력을 발휘해주면서 슈퍼 세이브를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마운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짧게 넣어주는데요. 아스네 걷어냈고요. 계속해서 공격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박스 근처에서 뒤쪽으로 리디거 슈팅! 막아내는 램스의 골키퍼입니다. 후반 초반에 첼시가 거친 공격을 밀어넣고 있는데 램스의 골키퍼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슈퍼세이브를 한 3차례 보여줬고요. 어떤 아스날 수비진에게 좀 각성을 요구하는 램스의 골키퍼입니다. 코너킥 3번 연속 가지고 하는데요. 헤딩 완벽하게 클리어되지 못했습니다. 뒤쪽으로 베르너 주고받으면서 리디거 뒤에 칸테 슈팅, 수입학골을 다시 한번 슈팅! 살짝 빗나갔습니다. 아우, 칸테 선수가 멀티골을 노려봤었는데 오늘 수비 맞고 굴절되는 볼에 대한 집중력이 좋은 응골로 칸테 선수입니다. 61분에 교체 카드를 가져가는 아르테타 감독, 마르티네리 선수가 나오고 은케티아 선수가 투입됩니다. 이번에는 아스날의 반격. 오른쪽에서 주고받으면서 개인기를 부리면서 뒤쪽으로 슈팅! 오! 골대가 안타! 아스날의 후반전에 가장 위협적인 찬스였으나 골대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메이스만 오른쪽으로 직선적인 움직임, 수비 몰아세우면서 볼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넣어줬는데요. 네, 헤딩! 골! 추가골! 이번 베르너의 골은 더 이상 크로나가 아니었습니다. 베르너 선수가 골을 기록한 이후에 뭐 옵사이드나 VAR로 골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골은 크로나가 아닌 결국엔 골을 기록한 베르너 선수의 골로 2대0으로 앞서가는 첼시입니다. 82분의 골로 네, 2대0 앞서는 첼시. 아스날은 지금 좀 빠른 움직임, 단순하게 골을 노릴 수 있는 움직임이 필요한데요. 안쪽에서 뒤쪽에서 끊어냈고요. 이번에 첼시의 반격. 경기 시간까지 약 1분이 남지 않은 오늘의 경기. 베르너 선수가 영리하게 볼의 소유권을 가져가면서 시간을 첼시의 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걷어냈고요. 칸테. 또 칸테도 또 재치있게 볼의 소유권을 가져가면서 박스 근처 추가 시간 4분이 주어졌고요. 계속해서 첼시의 소유권 칸테 안쪽으로 밀어넣고요. 마운트 수비가 있었는데요. 걷어내면서 아스날 남은 시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스날의 반격 웨데거르드 수비가 많이 모여있고요. 주고받으면서 이번에 오른쪽으로 공간을 열었습니다. 사카 볼을 잡아내지 못하면서 주심의 종료일시를 올렸습니다. 피파 21회 미리보는 프리미어리그 수년 경기 25라운드 첼시 대 아스날의 맞대결. 강태 선수와 베르너 선수의 골로 2대0 승점 3점에 첼시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베르너 선수는 더 이상 이제 그러나가 아닌 결국엔 골을 기록하면서 오늘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됐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많은 이 콘텐츠를 좋아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다른 팀으로 다양하게 늘려갈 계획도 하고 있고요. 또 첼시 뭐 프리미어리그 해외 축구뿐만이 아닌 이제 뭐 K리그 관련된 팀들도 저희가 많은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